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 오늘 집에 가기 싫어서 제가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스테이가 필요해서,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 스테이. 이 얼마 만에 V앱이야? 얼마 만에 게임 V앱이야? 이 나쁜 새끼 혼나야 돼. 왜안온 거야, 창빈아? 어? 안녕. 안녕, 스테이. 여러분, 제가 오늘 뭘할 거냐? 뭘할 거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스테이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스테이 댓글 읽으면서 저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은 집에 가기 싫고, 제가 와서 그 우리 나머지 멤버들, 어? 맨날 보는 우리 멤버들, 오늘 스테이랑 놀 거예요. 오늘은 스테이의 댓글 읽으면서 되게 힐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최애 젤리 하리보. 어제 사실 팬싸에서 어떤 스테이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창빈아, 너는 스피어비가 아니었으면 랩네임을 뭘로 하고 싶냐고.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그때 하리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젤리 그 단계 너무 땡겨가지고 저는 하리보가 되고 싶습니다. 스피어비가 아니고 하리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MC 하리보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MC 하리보. 하리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스테이도? 하리보 좋아해요? 하리보 완전? 아니, 좋아요? 좋아하죠? 스테이도 하리보 좋아할 거예요. 아, 그래요. 상대방 이거 하지 말자. 시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댓글 보기가 힘드니까 저도 브이라이브를 쳐서, 제 브이라이브에서 제가 제 브이라이브를 폰으로 켜서 스테이의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잠시만. 들어왔어. 이 느낌 신기하구만. 화면 속에 여러분 제가 있어요. 화면 속에 제가 있어요. 가방에 여러분 칫솔과 치약, 그리고 오늘 받은 편지와 보조 배터리. 여러분, 저 보조 배터리 뭐 쓰는지 알아요? 보면 깜짝 놀랄걸요? 제 보조 배터리, 이거 약간 추천이에요, 스테이. 이거 진짜 깜짝. 이거 진짜 제가 가지고 다니고 때마다 저희 회사 형녀들이나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유용합니다. 짜잔. 벽돌이에요, 거의. 이게 3만짜리, 3만. 3만. 이거 쓰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쓰여도 주변에 꼭 보조 배터리 안 가지고 다니는 멤버들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냥 제가 기부하는 거예요. 배터리. 배터리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멤버들이 안 가지고 다니면 그냥 이거 빌려달라고. 여기 항상 보면은 제가 충전을 하려고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항상 여기에 다른 게 꽂혀 있어요. 제가 아이폰 안 쓰잖아요. 저만 아이폰 안 쓰거든요, 팀내에서. 근데 아이폰 충전기에 항상 꽂혀 있어요. 그 범인, 여러분 예상이 가십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한두 명, 한두 명인데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코카렛, 코카렛, 그분이랑, 그리고 그 있어야 돼요. 네,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 현진 아니엔? 맞아요, 여러분. 커카랑 아이엔도 가끔 빌려 쓰고, 찬영도 가끔 빌려 쓰고, 현진이도 가끔 빌려 쓰고. 근데 커카가 정말 많이 빌려 써요. 그냥
뭐야? 야, 이거 누구야? 이러면은, 형, 미안. 나 배터리 없어. 가지고 다니란 말이야. 어? 하나. 하나 보고 있니? 형이 이거를 너한테 기부하려고 산줄 알아? 형도 그냥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형은 이거를 왜 샀냐면은, 한 3일에 한 번씩 이걸 충전하고 싶어서 산 거야. 나 밤에 이거, 보조 배터리 이거 생각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어? 알았어? 건들지 마. 그래. 건들지 마. 공용이잖아? 공용이잖아, 뭐예요? 스테이 공용이, 제 거예요. 이름 써야겠다, 오늘. 제가 이름 쓸 거예요, 지금. 공용이잖아? 공용은 아니지. 이게 어떻게 공용이에요? 제가 산 건데. 제가 산 건데. 제가 빈정상했어. 공용이잖아? 그건 안 되지. 뭐라 쓸까?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나만의 그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건들 녹음 됐다. 완성. 완성. 잘 보이나요? 제 거예요. 공용 아니에요. 장비인 거예요. 건지지 마. 듣기 화납니다. 여기 듣기 화내. 꼰대? 요즘 팬사인회에서 우리 스테이가 저한테 자꾸 꼰빈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거 한번 그거 그 체크해 보세요. 그거 정말 여섯 개가 안 그거 약간 달라요. 그거 약간 아니 잠시만. 꼰대는 꼰대인지 모른대. 나는 나 꼰대예요. 전 꼰빈입니다, 여러분. 전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저는 진짜 꼰빈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이요?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근데 스테이가 지금 저이 머리 색깔 되게 좋아해 주시잖아요. 저도 이 머리 색깔 좋아요. 왜냐면 스테이가 좋아해 주니까 저도 좋아요. 제가 언제지? 가요대전인가? 그때 처음으로 애쉬를 했어요. 애쉬 블루였는데 블루가 한 이틀 만에 없어졌죠. 그래서 항상 애쉬가 되게 오래 길었는데. 근데 저 거기서 염색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제가 겨울에 뜨거운 물로 되게 샤워를 하거든요. 뜨거운 물 샤워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머리 색깔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 드라이기도, 갑자기 TMI 방송이 됐네. 어쨌든, TMI 뭐, 많이 말하면 좋으니까. 드라이기도 찬 걸로 잘 못해요. 되게 빨리 말랐으면 좋겠어가지고, 진짜 항상 뜨겁게 해서. 말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열을 금방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요. TMI 좋아요? 그럼 TMI만 말해야지. 아이고, 이런 TMI를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스테이가 TMI 말해주셨네. 제일 잘생긴 비니빈이라고. 아유, 고마워요. 스테이의 TMI 잘 알았습니다. 뭐야? 복근이요? 여러분, 복근 용인에 두고 왔어요. 그거 가져오려면은, 제가 해명할게요. 복근을 용인에 두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휴가 때 용인에 갔는데, 그게 엄마 버렸대, 복근을. 그리고 맛있는 걸또 많이 차려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요? 복근 버렸다는데. 어떻게 가져가? 그럼 있을 수도 있지. 없다고 확신하지 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근 찾아야지. 맞아요. 이거 폰 케이스 누가 골라주냐면, 진짜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실명은 거론은 못하고, 정말 친한 친구랑 하루 휴가를 가졌었어요. 같이 쇼핑을 했는데, 그때 친구가 너 요즘 별명 있지 않냐?
나 듣기 있지. 지가 골라준 거. 그리고 되게 귀여워. 그리고 이거 되게 저 용복이랑 커플이라고 하던데? 커플 케이스라고? 저도 반개월 다니냐고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왜 찬이 형이랑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찬이 형보다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 에? 아, 여기 있잖아요. 아, 왜 자꾸 반결단, 빈결단 없어요? 아, 예, 전 결혼보다는, 여러분, 연애를 먼저, 그러면은, 빈연단. 어때요? 빈연단? 뭔가면은, 빈결단. 여러분, 빈결단 없어요? 어? 오늘부터 빈결단? 아, 그러면은, 우리, 오늘부터 빈결단 하시는 우리 스테이가, 빈결단의 단장님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버린 복근을 주웠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서 주웠길래? 왜 항상 반팔입니까? 춥지 않나요? 저는 열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귀 빨간 거안 보여요? 귀도 빨갛고, 정말 그 추운 것도 싫은데 더운 게더 싫어요. 약간 열이 되게 많아요. 또 땀은 그렇다고 막 많진 않아요. 되게 열이 막 이렇게 땀이 안 나는 열 알아요? 땀이 안 나는 열. 그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냥 시원한 게 좋아요. 시원한 게. 여러분, 지금 제 브이라이브의 핵심은 흐름이 없다는 거. 어디로 갈지 모른다. 우리 스테이의 댓글을 읽으면서 그 댓글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왜 이렇게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스테이가 뱃사공이고 제가 뱀입니다. 스테이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죠?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인 방송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저 정말 브이라이브 할때 댓글 많이 보거든요. 그 저희 단체 브이 할 때도 그렇고 몇 명이서 브이 할 때도 그렇고 댓글 보는 게 재밌어요. 약간 되게 재밌는 댓글도 많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말들도 많고 뭔가 하루에 힐링 느낌. 저희가 브이앱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가 개인 브이앱도 오랜만에 오긴 했지만 저희 또 스트레이키즈의 브이앱은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이렇게 보면서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또 저희 재방송도 이렇게 보거든요. 올라온 거.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봅니다. 아까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리뉴한테 전화 왔어요. 야식 뭐 먹었구나. 야식 뭐 먹었구나. 아, 형 아직 안 정했다니까. 아니 안 정했다니까. 아, 뭐 먹을 거야? 아, 형, 이따 내가 가서 정할게. 아, 끝냈어. 자꾸, 어? 고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그 절차가 있는 건데. 야식 정하는 것도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뭐 먹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시면 제가 골라볼게요. 생각나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매니저 형들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 대기하는 동안에 대기시간 되게 길잖아요. 그동안 또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시켜줘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햄버거, 점심에 뭐야 보쌈, 삼겹살, 뭐야 훈제, 아, 막 오리, 오리 불고기, 오리 제육볶음 막 이런 거 시켜주시고 저녁에는 또 뭐였어요? 치킨 피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진짜 오늘 약간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은 느낌? 고마워요. 어? 닭발튀김 안 먹었.. 어? 닭.. 어? 감자탕에 수제비를 넣어 먹었다고요? 맛있겠다. 수제비 진짜 좋아해요. 또 도토리 묵무침? 야식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막 되게 부담 없고 맛있긴 할것 같아. 아 닭발, 아니 닭발튀김, 아 닭발튀김? 잠시만. 아 선생님 괜히 추천해.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짜파게티, 짜파게티에 계란, 계란 후라이. 좋다, 좋다. 곱창, 곱창 좋죠. 잠시 까르보나. 아, 여러분 저 야식으로 이제 파스타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아 시킬 때마다 멤버들 눈치 보여가지고 또 그거 시켰냐고. 그래, 멤버들도 제가 야식 시키면 뭔가 뺏어 먹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뭐 스파게티 뭐 파스타가 안 땡기나? 왜안 땡기? 왜 싫어하지? 밤에 먹는 거. 배고파. 저도 배고파요. 짜파게티, 아. 그, 이엔, 아, 이엔이래. 아, 이엔아. 내가 요즘 이엔한테 자꾸 이름 헷갈리면 정말 미안해, 이엔아. 근데 방금 이엔아, 널 기억했다. 알았지? 방금은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게 아니고 너를 기억했어. 방금 용보기를 얘기하는데, 용보기가 짜파게티 진짜 좋아해요. 그, 컵라면을 된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진짜 맛있게 잘, 아, 그거랑 사골, 이름이 뭐지? 그 있잖아요, 그 흰색 국물 그아 사골 탕면인가? 아 사리곰탕, 사리곰탕 역시 먹을 거잘 아는 이런 거요. 사리 오케이 사리곰탕, 사리곰탕이랑 짜파게티랑 둘이서 두 개를 같이 먹거든요. 걔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게임 그 앞에다가 두고 컵 앞에다 두고 두개 같이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옆에서 한 줄이 뺏어 먹죠. 같은 방이고 하니까 침대에서. 아 자야겠다 했는데 냄새가 막 나요. 아 뭐야, 제가 또 이런 걸 만들었네. 가야죠. 그래서 한줄 뺏어 먹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조합이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추천합니다. 아 이게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먼저 짜파게티 먼저 먹어요. 먹고 흰색 국물 그 사리곰탕을 또 먹어요. 그러면 진짜 아 둘이 진짜 먹으면 안 질려요. 안 질리고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요? 복근이 버려진 이유를 알겠다고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누구야? 복근이 버려진 이유를 알겠다는 누구야? 여러분, 복근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복근이 버려진 이유를 알겠다면 제가,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용보이와 짜파게티를 안 먹고 사리곰탕 안 먹고 그리고 리노 형이 막 전화해서 야식 같은 거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먹어요. 제가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줄 알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 맞아. 아 그래서 아직 야식은 어쨌든 지금 1순위는 짜파게티에 계란후라이. 지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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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먹을까 말까 여기 지금 머릿속에 지금 칸가득 있어요 지금. 계란후라이 그또 계란 껍질 까리잖아요. 찬이한테 또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약간 그런 거 그건 거 부러워요. 그아 제가 왜 브이라이브 개인 브이라이브를 자꾸 미루게 되고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저도 뭔가 하나의 이름을 정하고 싶어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저의 브이라이브를 대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할 수 있는 브이라이브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스테이가 추천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 있죠. 댕냥스쿨, 찬이의 방, 현진이 연습실, 맞나요? 현진이 연습실, 그리고 막내 이사생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리노의 먹방? 아, 그냥 먹방 방송밖에 안 봐가지고. 아, 저뭐 하죠? 비니의 방 하라고요? 아, 근데 그거 약간, 저 그거 하긴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번할 거예요. 그거 비니방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1년에 한 번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의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비닐방은 할 거예요. 꼼비니의 TMI?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됐기나라? 됐기나라? 나쁘지 않죠. 됐기나라? 됐기나라? 어? 됐기나라? 그러면 됐기나라에서 저 뭐예요? 됐기나라에서 제가 비니 왔다. 비니 둥이. 여러분, 스테이, 아, 정말. 더 멋있는, 더 기발한 생각을 해주세요. 기발한 생각. 됐기의 잔소리! 어? 이거 내가 꼼빈 싫어하니까 대끼의 잔소리를 돌리시네. 어? 대끼나라 스테이 공주? 어? 나쁘지 않은데? 스피어방 빈봉방 비니의 대끼 농장 아, 댓글 왜 이렇게 웃기지? 댓글에 볶음만 들기? 한번 그거 해볼까요? 어? 그럴까? 요즘 리누 형이 또 복근 운동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리누 형을 제가 데리고 와서, 아, 그것도 해야겠다. 리누 형을 데리고 와서 저를 복근 운동 알려주는 거예요, 리누 형이. 그러면 복근 운동을 제가 배우면서 버렸던 복근을 다시 주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끼의 막말. 막말 안 하거든요. 어? 되끼의 막말 괜찮은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막말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잖아요 지금. 어? 막말? 되끼의 막말 괜찮은데? 뭔가 되끼의 막말 자극적이기도 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빈방? 빈방. 아. 여러분, 저희 귀여운 매니저 형이 추천해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리빈. 하리빈. 하리빈 나쁘지 않네? 내가 하리보가 있는 거 까먹고 있었어요. 하리보 좀 스테이 먼저 한입 먹을까요? 응? 응? 지린데? 응? 껍질 먹었던 거. 껍질 먹었네. 대끼의 막말 지금 제 1순위에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대끼의 막말 1순위에요. 하리빈 아니에요? 왜요? 대끼를 보게 대끼 대끼 먹방 안녕 스피룸 비니 미남방 아 마음에 드네 비니 미남방 갈까? 아 그냥 가버려? 비니 미남방? 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뭐야 잠시만 응? 대끼 미남방? 나쁘지 않은데 너 대끼한테 물어보고 아 죄송해요 내가 나 진짜 헷갈려요 여러분 아 헷갈려요 제가 대끼인 걸까요? 제가 맞는 게 대끼인 걸까요? 전 대끼 형아인 건가요? 대끼 형아인가 내가? 까먹었다 인사드려요 스테이 오랜만이죠? 현진이가 준 목걸이 아, 아트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끼 형아인가 내가? 대끼 형아예요 제가 대끼예요? 제가 대끼예요? 제가 대끼예요? 내가 대끼야? 쏟아지는 돌풍? 참 진짜 기발하시다 우리 스테이 데리고 같이 가 쓰고 싶다 스테이 데리고 아 여러분 요즘 저희가 노래도 만들고 있거든요 기대해줘요
기대해 줄 거죠? 빈이 되끼방. 되끼 막말 이길 게 없는데 지금? 쏟아지는 되끼. 왜 그러실까? 비니 TV 빈주얼 타임 쏟아지는 되끼 아까? 아 삼시 되끼? 이거 뭐야? 빈집토리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빈집 스테이가 제 마음을 터는 거야. 빈집 터졌다. 나 쏟아지는 되끼 할래.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나요? 쏟아지는 되끼 딱 골라줘요. 지금 딱 두 개. 쏟아지는 되끼. 어? 하나 뭐지? 알았어, 세 가지 해줘요. 우리 매니저 형 서운해하니까. 하리빈. 하리빈. 대끼의 막말 쏟아지는 대끼 세 가지 딱 세 가지 중에 제가 댓글 보고서 고르겠습니다. 하리빈 구려요? 아 왜 그래요 우리 팀 매니저는 슬퍼요. 쏟아지는 대끼 하나 나왔어. 대끼 쏟아지는 대끼의 막말. 잠시만 이런 방법이 있잖아. 이런 방법이 있잖아. 합치면 그래 여러분 합칠게요. 쏟아지는 되끼의 막말. 앞으로 창빈이의 방송이라면 쏟아지는 되끼의 막말입니다. 잠시만 메모장에 정리해놔야겠어. 쏟아지는 되끼의 막말. 쏟아지는 되끼의 막말. 쏟아지는 되끼의 막말. 너무 창빈스러운 걸? 왜요? 아무 말이 아무 말? 아, 막말 말고 왜요? 왜요? 쏟아진 대끼의 막말. 그죠? 알았어요. 그냥 쏟아진 대끼로 할래요. 제목부터 길다고. 그냥 쏟아진 대끼로 가자. 왜냐면은 대끼의 막말은 어감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쏟아진 대끼로 갑니다. 그리고 쏟아진 대끼로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천재야. 난 천재야. 응? 딱 그 다음을 키면은 제가 쏟아지는 되끼를 외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왜냐면 찬이형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되끼를 알잖아요. 쏟아지는 되끼 이거 대신 쏟아지는 되끼 하고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쏟아지는 되끼 하고 할게요. 이어폰 끼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경 한번 이렇게 신호를 주고서 할 테니까 제가 그걸 할 때는 잠깐 볼륨 많이 낮춰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쏟아지는 되끼 오케이 좋았어. 난 정했다. 오늘 한 일 중 상 받은 거랑 스테이 앞에서 무대 한 거랑 정한 거 정말 잘한 일. 정말 잘한 일 좋아.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스테이랑 이렇게 개인 분리하면서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스테이한테 뭔가 스테이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랩을 어떻게 쓰고 그게 그러니까 저희 노래들 있잖아요. 노래들이 어떻게 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있었던 더블랏. 더블랏에서 제 레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웃기긴 하죠. 왜냐면 대기의 막말은 아니고 쏟아지는 느낌이니까 대기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웅크렸던 자세를 피워. 그 랩이라는 곳에서, 약간 랩교실, 이제 창빈이 랩교실인 거예요. 랩이라는 곳에서 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rhyme and form이에요. rhyme으로 된 시라는 거예요, 시. 그래서 줄여서 랩이에요. R-A-P. 그리고 그런 만큼 그 랩에서 그 라임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 스테이가 팬피처링을 해주는 것처럼 그 뭔가 꽂히는 단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딱 들었을 때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처럼 결국눈 속에 묻혀 짓밟힌다 해도 막 이런 되게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도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둘이 라임이 그렇게 잘 맞진 않아요. 이건 제가 반성할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블라즈 랩을 찾아보면은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 여기서 라임이 어딜까요? 웅크렸던 자세를 펴, 를 펴, 으, 여.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 으, 여. 이게 라임이거든요. 펴, 를 펴랑 느껴가 라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라임 위치를 안 맞췄어요. 왜냐면 봐봐요. 라임 위치를 맞추면 지금의 랩은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요. 그러면은 라임이 안 맞거든요. 위치가 안 맞거든요. 웅크렸던 자세를 펴 라임 위치를 맞추면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 잠시만요.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 여유를 느껴. 이거예요. 봐봐요.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 이게 라임이 돼요. 그 라임 위치를 맞추면 웅크렸던 자세를 펴 짝에 펴가 와요.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에 짝에 느가 와요.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대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뭔가 대놓고 이렇게 라임을 맞추고 하면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변형을 준 거죠. 앞으로 당겨서 웅크렸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 이래야지 뭔가 느껴가 더 잘 들리니까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변형을 해줘요. 흙탕물 범벅길도 삐까뻔쩍한 길로, 범벅길도 쩍한 길로. 라임인 거예요. 라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가 약간 재밌게, 저도 랩 연습을 할 겸 스테이가 그 단어를 던져주면은 제가 그 단어에 맞춰서 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프리스타일은 하니가 정말 잘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비슷한 라임들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스테이도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거예요. 되게 랩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었던 게 항상 뭔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 자꾸 라임을 떠올리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비슷한 어감의 단어들을 떠올리는 그 재미가 있는데 한번 제 랩 따라하기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 쉽게 했잖아요. 약속 지켰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스테이 중에서 랩이 이번 랩 피처링에서 별로 안 어렵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연습하는 걸 재밌어 하던 스테이도 있나 봐요. 전 그런 욕심에서 한 건데 그런 스테이도 있고 그게 약간 어려워서 힘들었던 스테이도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골고루 할게요. 골고루 우리 스테이에게 맞춰서. 그러면 스테이가 단어를 던져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단어를 골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섯 개의 라임을 찾을게요. 다섯 개. 스테이도 이거 하면서 한번 찾아봐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끝말잇기랑 별로 다를 건 없는데 라임은 좀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들었을 때 비슷한 거면 되니까 단어를 주세요. 바나나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바나나랑 비슷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아시잖아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것도 라임이에요. 랩이라고 치면 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나나. 반하나. 나한테 바나나 할 때 그 반하나. 그리고 셋뚜라나. 셋뚜라나도 라임이 될 수 있어요. 셋뚜라나도 라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라는 게 보통 라임은 뜻은 다른데 어감이 비슷한 걸 추구를 하거든요. 뜻이 똑같은 그 아예 똑같은 단어를 쓰면 뭔가 멋이 없어요. 뭔가 재미도 없고. 근데 다른 단어인데 비슷하게 들려야지 재밌는 거예요. 바나나, 반하나, 셋뚜라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와! 스테이가 찾았어. 바나나. 바나나. 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 단 하나. 와, 오케이. 스테이 잘한다. 단 하나래. 그럼 지금 벌써 4개 나왔어. 반다나. 하바나. 지금 6개나 나왔어. 딱 하나. 봐봐요. 재밌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되게 가사를 쓸 때 먼저 그 내용을 생각하고 쓸 때도 정말 많은데 라임을 위해서 랩을 쓸 때는 라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바나나가 나왔어요. 뭐야, 딱 하나가 나왔어요. 딱 하나. 딱 하나가 나왔으면 그 뒤에 뭔가 라임들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열을 해요. 되게 편하게 하려면은 그 라임들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거에 맞는 라임에서 찾아요. 바나나, 반하나, 셋뚜라나, 헛뚜라나, 뭐 이런 거. 바나나, 이런 거 해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가사를 쓰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딱 하나. 지금 내 나이는 딱 마치 바나나. 이런 식으로 라임이 맞추면서 그 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되게 약간 그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라임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라임은 맞춰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내용들은 그 라임에 이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 번, 세 개만 더 아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재밌죠? 형 재밌잖아요. 또 하자고 하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또 뭘로 할까요? 단어. 스테이가 골라주세요. 어? 이걸로 할까? 하리보? 하리보로 해볼게요. 저부터 시작할게요. 하리보. 와. 하리보. 리보랑 저랑 라임 맞출게요. 하리보, 브리또, 리또, 그리고 리조또. 아니야, 이러면 안 돼. 2, 5. 약간 두 가지 단어 정도 맞아야지 뭔가 라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 두 개, 끝에 두 개 정도. 세 개 맞추면 좋은 거고. 삼음절 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세 개를 맞추면. 다음절 라임이라고 하죠. 그 음절을 다 이렇게 들리게 똑같이 비슷하게끔 들리게끔 하면은 약간 바나나 바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음절 라임이에요. 아아아 이렇게 해서 하리보 플라시보. 아, 깜짝 놀랐어. 이게 다음절이 하리보 플라시보. 세 개를 맞췄어요. 이리노. 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리보 이리노. 맞아요. 날리고. 맞아요. 하리보 날리고. 이것도 다음 줄. 세 개나 맞췄어요. 세 개에 그걸 맞췄어. 올리브. 여기도 되게 비싸다. 하리보 올리브. 리브. 바보? 안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하리보. 달리고. 스테이 진짜 잘하는데? 아니 랩을 같이 쓸까요? 아 스테이가 되게 그거 잘 생각하네. 엄격한 게 아니고 데리고 좋죠.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지금 카리브 하니까 지금 막 생각하고 막 있잖아요. 딱 끊어버려. 딱 끊어버리고 다른 거 생각해. 다른 거로 넘어가 버려. 가위바위보.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놀랐어. 그냥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뭐야 이 맛있는 하리보 먹을 사람 가위바위보 이런 라임 맞잖아요. 크.
재밌다. 열심히 생각 중이었는데. 넘겨, 이렇게 넘깁시다. 딴 거. 딴 거 할게요. 몰랐다. 딱 정해주세요, 스테이가. 아, 저, 재밌어요. 스테이 재미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더 하고. 레반터? 어렵다. A, R, O. 레반터 이거 어렵다. 레반터 갑시다. 포기? 안 돼. 포기하지 마. 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레반터. Never give up. 다르죠? 레반터. 어? 찾았다. 레반터. 예약서. 예약서. 레반토. 라벤더는 다르겠다. 레반토. 라벤더. 레반토. 약간 별로 안 맞는다. 계약서. 레반토 계약서. 레반토 계약서. 어, 잘 맞는 것 같아. 헬리콥터? 헬리콥터 어떻게 해? 레반토 헬리콥터. 에이, 그건 아니지. 터만 맞았다고 그건 아니지. 한 글자는 너무했다. 한 글자 너무 했다. 아, 그래서 잘했어요, 우리 스테이. 레반토. 이벤트. 레반토. 이벤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르겠다. 그 티귿 발음을 세게 하면 라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레반토. 이벤트. 어렵죠? 엘리베이터가 되나? 레반터, 엘리베이터. 뭔가 안 맞죠, 그죠? 뭔가 안 맞아요. 토마토? 어? 두 글자는 괜찮네. 레반터, 토마토. 어, 괜찮네. 토마토 좋다. 밥 좀 더? 레반터, 밥 좀 더. 이거 아니잖아요. 레반터 해리포터? 레반터. 레반터.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어렵긴 하다. 애초에 이런 라임을 잡고 랩을 쓰면은 그건 멍청하고 못해. 어려워. 라임 찾기 정말 어려워. 레반터. 아, 어려워. 레반터. 레반토, 계란더. 약간 이렇게도 해요. 끝에 라임이 안 맞아도 레반토, 계란던, 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다음 마디로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임 정말 찾기 힘들 때 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가사 중에서 그런 게 있다. 왜냐면 끝자리가,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 그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오늘 밤새요. 오늘 밤새 모두 안녕하세.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모두 안녕하세. 요 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창빈이가 라임을 찾기 정말 힘들었구나. 라임을 찾기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걸 넘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반토. 레반토 이제 그만하자. 레반토 어렵다. 어? 잘했어요. 메가도 계산서 잘하네 이제. 레반토 계산서. 레반토 메가도. 오, 메가도도 있다. 메가도 장군. 좋았어. 우리 스테이에게 많은 라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뭔가 어떻게 랩을 만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도 궁금할 것 같았고, 스테이도 이 재미를 느껴서 나중에도 랩 피처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So 대학생은 대포 대포. So 대학생은 대포. 잠시만요, 가슴부터. So 대학생은 대포 맞아. 허나 돌아갈 길은 없다. 발걸음의 템포. 템포랑 대포가 아닙니다. 네. 어, 좋아했을 때 연습. 그리고 또 랩의 그 구성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랩 라임을 맞추고 이런 거는 또 되게 기본적인 거고, 랩의 구성을 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라임이 한마디 한마디 나오고, 예를 들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했어, 뭐뭐뭐뭐뭐뭐 됐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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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구성이 AIBA가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그 랩이 재밌어지고 어떻게 약간 좀 더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AABAA 이런 게 있고 ABAB 이런 게 있어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했어. 뭐뭐뭐뭐뭐뭐뭐 너. 너나 뭐뭐뭐뭐뭐 냈어. 뭐뭐뭐뭐뭐뭐너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ABAB. A랑 그 세 번째 마디가 1번이랑 세 번째 마디가 같고 2번이랑 네 번째 마디가 같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되게 요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요즘 되게 대세인 게 그런 게 없이 네 마디, 보통 네 마디에는 라임을 맞추고 가거든요. 적어도 두 마디는 맞추고 가요. 두 마디는 맞추고 가는데 요즘 되게 대세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게 정말 많은 마디, 8마디, 16마디를 다 똑같은 라임을 맞춰요. 그 예시로 그 아마두라는 곡이 있어요. 아마두. 아마두. 계속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똑같은 그 단어들이.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되게 듣기 편해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기억에 잘 남고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좀 더 스킬풀하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스킬풀한 랩을 보여주려면은 되게 구성을 되게 단순하게 짜면 안 되는 느낌? 근데 대신에 되게 요즘은 되게 듣기 편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독성 있는 거를 하나 딱 생각해두고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제 랩 중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랩이 있는데 그게 약간 디스트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스트릭 라인에서 그 시기 받을 시기 우리 미친 작은 빛이 그게 빛이는 디스트릭. 여기서 라임이 몇 개 있을까요? 그 시기 받을 시기 우리 미친 작은 빛이 그게 빛이는 디스트릭. 여섯 개. 이 한마디 여섯 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딱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한마디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 곡이나 이런 것들 랩을 항상 짤 때 뭔가 스리라차로서 이렇게 랩을 만들고 하면은 되게 많은 그 분량의 랩을 세이한테 들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구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는 단순하게 하고 어디는 달려보자 어디는 느리게 가고 어디는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어디는 슬림하게 가보자 약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케이팝에는 그런 거 되게 길게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스킬풀하게 계속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게 신기한 하나의 벌스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에 여섯 개의 라임이 들어가는 그런 되게 신기한 마디가 탄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의 거를 예시를 들면은 뭐였더라? 아! 시퍼런 하늘 날에 붉게 타는 노래 붉게 타는 우리 노래 앞은 많은 거친 모래 바람 타고 날아오는 여기도 시퍼런 하늘 아래 붉게 타는 우리 노래 아래 노래
시퍼런 날에 붉게 타는 우리 노래 붉게 타는 우리 노래 앞을 막는 거친 모래바람 타고 날아오는 먹이 사냥하는 고래 그렇다고 먹을 줄 수는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짝으로 합니다 랩에도 되게 다양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맞아 창빈이 랩 교실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랩이 뭐가 없네? 다 얘기한 것 같아. 랩교실을 이렇게 딱제 그걸로 자꾸 하기에는 뭔가 얘기하기 짧은 느낌? 이렇게. 근데 뭔가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스테이한테, 스테이가 어쨌든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스테이가 랩을 잘한다는. 그래서 스테이가 랩에 좀더 흥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서. 재밌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꼰빈이 한번 돼봤습니다, 여러분. 랩 꼰빈 래퍼 할 거예요. 재밌죠? 약간 저희 스테이가 아는 저희 노래로도 예시를 드니까 재밌죠. 약간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스테이가 아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을 또 별로 안 해보잖아요. 얘기해주고 나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설마 여기서 이랬구나 여기서 라인 맞추기 힘들어서 여기를 넘겨버렸구나 이런 걸 상상이 되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51분이네 그래 내가 집 가기 싫을만하네 집 가기 싫을만하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이렇게 재밌는데 정말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하려? 이제 뭐 하려? 개인 브이앱 자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또 늦게 오긴 했는데. 아휴. 정민아, 잘하자. 정민아, 왜 그러냐? 보충 수업? 지금 할까요? 방과 후 수업? 맞아. 이것도 알려줄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저는, 또, 스키즈의 무대도 하지만, 무대도 많이 했지만, 또, 되게, 랩 무대도 한 적이 있잖아요. 랩 무대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퍼포먼스용 랩과 진짜 약간 음악적으로 할수 있는 그냥 힙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냥 그런 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용 랩은 뭔가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아야 돼요. 소대하시는 대포 하나 돌아갈 길은 없대 말그러면 템포 뭔가 하나가 기억에 남아야 돼요. 마 투시 캠에 소위 궁금하다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딱 임팩트 처음부터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퍼포먼스용 앱을 만들 때는 그걸 정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딱 들었을 때 꽂히는 거. 플로우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음원적으로는 또 가사를 또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가사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음원적으로 좀더 듣기 편한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퍼포먼스용 랩을 만들 때도 있고 여기 음원용을 만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카페 에디오 일단 일단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비니의 랩 강좌가 끝났고 이제 시간이 벌써 54분. 이 때문에 우리 스테이도 내일 몇 일이죠? 내일 몇 일이에요? 내일 몇 일이지? 내일 목요일. 오케이. 내일 목요일이니까 우리 스테이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얼른 자요. 지금 12시 16분이니까. 저는 안 졸린데
전 정말 안 졸린데 스테이 걱정돼서 그래요. 저 걱정돼서 스테이 내일 항상 잠을 많이 자야지 면역력이 강해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안 아픈 것 같아요. 잠과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스테이 아프지 말고요. 저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당연히 화장 지우고 자죠. 화장 지우고 자지. 화장 안 줄 것 같아요. 화장 지우고 잘 거예요. 알았죠? 아까 저도 브이앱으로 개인 브이앱 쏟아지는 됐기. 맞다. 하고 있다. 좀만 있다. 쏟아지는 됐기. 그거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뭔가 그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다른 멤버들의 TMI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스테이가 TMI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 뭔가 제가 바라보는 멤버들의 일상 좀 제가 그 브이앱을 위해서 잘 이렇게 잘 볼게요. 관찰해서 TMI를 다 캐치해서 제가 올게요. 알았죠?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게요. 쏟아지는 되게 할 테니까 이어폰 크게 듣고 계시는 분은 살짝 볼륨 줄이시고 알았죠? 갑니다. 쏟아지는 돼끼! 예! 갈게요. 스테이 잘 자요. 오늘 많이 자야 돼. 오늘 상도 받고 좋은 날이니까 좋은 꿈 꾸고 돼끼 날에서 봐요. 안녕! 돼끼 날.